두회전부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온 전주시, 도청 소재지면서 광역시가 없는 충북 청주 등과 공을 들였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산되는 듯했던 특례시 지정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안에 전주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 오늘 입법 예고한 겁니다. 광역시 없는 권역에 대해서는 그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끌었고 그 의견들을 그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라든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정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명시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외에 전주와 청주, 성남 등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주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100만에 못 미치면서 50만이 넘는 도시는 전국적으로 모두 11곳. 지자체마다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